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종사 콜렉트를 그려볼게요. 스킨 출시 전에 그렸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아이패드로 그린 첫 영상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그려보고 적응을 하고 나면 아이패드로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올 조종사 콜레트 스킨이 특히 마음에 들어서 서둘러 그려봤는데 브롤 토크를 보니까 그리고 싶은 스킨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재미있게 아이패드로 그려서 영상 올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스킨이 지금 나온 스킨들이 거의 다 우주 콘셉트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조종사 콜렉트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스크랩북이 얼굴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회전시켰어요. 콜렉트의 스크랩북은 예전 레트로 비디오 테이프를 생각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를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겠죠? 전체적으로 우주인 느낌이 들면서도 옷은 되게 동양적인 분위기라서 이색적이면서도 게임 컨셉도 느껴져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스킨 출시 덕분에 브롤스타즈 게임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콜렉트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 부분이 되게 살짝 중국, 베트남 전통 의상 느낌?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늘색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그 하늘색이 들어가서 저는 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색만 들어가면 뭐랄까. 머리가 핑크색이잖아요, 또. 그니까, 네, 제가 진짜 예쁘다라고 판단이 됐나봐요. 그리고 스크랩북이 막 우주선 막 움직일 때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콜렉트로 코스프레 같은 거 해봐도 되게 이쁘고 재미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미래에서 온 것 같다 그랬잖아요. 미래에서 온 느낌도 나는데 게임하는 사람? 게임 미래 뭐 그런 쪽 이렇게 라인을 그린 후에 채색은 컴퓨터에서 마무리했어요. 지금 이렇게 콜렉트를 그리고도 스킨이 아주 많이 남잖아요. 그거 다 그리고 나면 콜렉트의 뉴 스크랩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살짝 어떻게 보면 무전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